저도 사진을 사용하니까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림이나 뭐 동상 같은 걸로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그림 연습 방법 자체는 정답은 당연히 없고 자기한테 맞는 연습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지 뭐 유명한 사람의 방법이 뭐 무조건 옳다 막 이런 거는 아니고 방법이 뭐 맞을 확률은 높겠지만 그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는 순서나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더 이상 그림이 안 느는 뭔가 벽을 느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한 의심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뼈대 그리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을까 연구해보다가 제 스스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가서 알았고 국내에선 이렇게 그리는 사람을 전못 봤어요. 내가 앵글을 돌릴 수 있냐? 돌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막히는 부분 거기가 공부가 잘안돼 있구나. 이제 평상시에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앵글 돌리는 연습을 하면은 공강지각 능력이 엄청나게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번호를 한번 불러 주십시오. 이쪽 방향으로 앵글을 한번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따라 그려 보세요. 그래도 방송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에는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방송을 할까 합니다. 크로키는 재미가 아무리 없어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안 돼! 대부분 크로키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크로키를 통해서 자기가 실력이 느는 걸못 느끼는 사람들이 크로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크로키를 할때안 그리는 것보다 생각 없이 뭐 그리는 게 당연히 더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똑같이 크로키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크로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그리고 그냥 흐름만 찾고 하는 너무 생각 없이 그린다는 거지. 크로키를 그냥 한번 따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로키를 하면은 당연히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이런 자세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무게중심이 잡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크로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창작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크로키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시려면 크로키가 창작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걸 느끼셔야 된다. 그러려면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생각 없이 그냥 크로키를 하는 게 무의미하냐? 사람이 이제 집중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크로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시간대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손에 익히는 겁니다. 그게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체 흐름을 그냥 손에 익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생각을 하면서 그리되 집중력이 떨어져서 생각 없이 크로키를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해라. 크로키는 그림 그린 사람이 미천이다, 미천. 어떤 거를 할때 만약에 이제 막혀, 뭐 속도가 안 나, 빨리빨리 그리면은 인체가 망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동세를 그릴 때 반복적인 자세가 계속 나와서 거기에서 좀 헤어나오고 좀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독창적인 장면을 그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크로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블 쪽에서 연재를 할 때나 뭐 일을 할때 가장 느꼈던 거는 해외 사람들 중에 잘 그리는 사람들은 크로키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도 인체가 박살이 안 나고 엄청 자연스럽게 잘 뽑아내고요. 동세 같은 거 잡는 것도 얼마나 크로키를 많이 했으면 진짜 그냥 수습 그리는데 막그 액션 장면 같은 거 그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크로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람마다 체형이 또다 다르고 기준점이 안 잡히겠죠? 사진을 보고 그리면.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극하체로 된 만화를 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뭐제 교재를 보고 하시던가. 제 입으로 제 교재를 보고 드로잉을 하고 말을 하기에는 좀 낯간지러운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만화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정말 반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당장은 그게 그림이 느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응용이 안 되거든요. 만화체는 이제 데포로메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작가가 뭐 창작을 한 건지, 진짜 실제로 인체가 이렇게 생긴 걸 그린 건지, 따라 그릴 때 초보자들이 그걸 간파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그게 오히려 엄청나게 독이 돼요. 근데 뭐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건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만화를 보고 그려도 상관없고, 근데 만화를 보고 연습을 하면은 당장은 그림이 엄청 빨리 늘어요. 엄청 매혹적인 연습 방법이긴 하죠. 당장 그림이 느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만화를 보고 그리시면 안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우개는 많이 쓰셔야 돼요. 지우개는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은 엉덩이랑 지우개로 그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지우고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지우개는 무조건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우개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틀리면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지우개를 옆에다가 그냥 계속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중급 실력이 됐을 때 알아서 안 쓰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우개를 최대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변형은 안 쓰는 게 좋죠. 연습을 할 때는 컴작업보다 수작업으로 많이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틀리면은 지우개질을 하고 또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수작업일 경우에. 그러면은 자기가 틀린 부분을 지우개질을 하고 몇 번이라도 다시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연습이 되는데, 컴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유변형을 하던 뭘 하던 수작업을 할 때보다는 더 쉽게 수정을 하게 되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덜 하게 되겠죠. 아, 저 같은 그림 스타일이나 이렇게 그림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봐야지 그런 선택권을 이렇게 열어두라는 거지. 꼭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오늘 생방송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도 이제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알아야지, 학생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말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학생분들이 궁금해 한 부분을 알고, 궁금해 하는 순서대로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걸부터 아는 게 일단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긴 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생이 말하는 거에 관심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림 가리키는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크로키를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을 시켜야지 이거 하세요 시키는 식으로 하면은 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요. 어떤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설득을 일단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제 방송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말 많이 하십시오. 그리려고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림 그리는데 집중해가지고 이제 채팅창을 잠깐 못 보더라도 중간중간마다 웬만하면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담없이 많이 물어보세요. 각도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연구할 이미지 여러분들도 번호를 한번 찍어보세요. 4번, 7번. 그러면은 제가 찍을게요. 10번, 나는 10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찍었어요. 이 만화 뭔지 압니까? 이거 다 헬보이 아시죠? 헬보이. 헬보이가 먹을 많이 때린단 말이에요. 속 안에 있는 부분을 묘사를 잘 안 하고 실루엣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실루엣. 실루엣 동세를 엄청 잘 잡아요. 예술적으로 잘 잡아요. 그림 공부할 때 보면은 이런 속 안에 있는 묘사를 아무리 잘해도 겉에 이 실루엣,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실루엣 연습할 때 헬보이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이게 이 캐릭터 지금 고개를 숙인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정보가. 그래서 고개를 들어버리면 액션감이 확 떨어져요. 이런 자세에서 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 사람 하여튼 동세 너무 잘 잡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 열 손가락에 드는 작가분이거든요, 헬보이 작가는. 응용 크로키를 한번 해봤고요.
제 책을 보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방송 때 와가지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7시마다 하니까 어떤 주제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